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전어머님. 생각해보세요. 핸드폰이 사라진 것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겹칠 수가 있냐고요. 수사하다 보면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차피 CCTV 사각지대라서. 저 선우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면요. 누군가 같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여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옥상 현장 정황도 그렇고 최초 발견자의 증언도 이미 달아난 뒤에 선우를 발견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현장이 조작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친 추측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요, 지금! 여보. 이유는 알아요, 저! 아니, 내 아들, 우리 선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죠.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게 당신 그 경찰들이 할 일이잖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수사해주세요. 그 수사 결과 저희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머님 심정,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뭘요? 아니, 뭘, 도대체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했다, 이해한다. 학교도 경찰도 그 앵무새처럼 그 말만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나도 갈 수도 지금 이해할 수도 없는데 당신들은 뭐가 최선이고 뭘 저렇게 이해한다는 거냐고요. 네? 선우 엄마 진정해. 이런다고 해결되는지 아닐까요? 경찰이 할 일 안 하겠다면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꼭 밝혀낼 겁니다.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아니 죽어서라도요. 내가 꼭 밝혀내서 당신이 얼마나 우는 경찰인지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겁니다.